안녕하세요. 강소연 TV입니다. 예전에 브라탑 리뷰를 너무 재밌게 봐줬다는 댓글들을 많이 봐서 제가 즐겨 입었던 것들 위주로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레깅스 리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와!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다양한 레깅스를 입어봤기 때문에 절대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 브랜드의 광고를 받지 않았고 브랜드들에게 어떠한 억하 심정도 없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레깅스를 보여드릴게요. 2XU라는 레깅스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오, 나 저거 알아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작년도에 급부상했던 브랜드예요. 제가 이 2XU를 어떻게 알게 됐냐? 박태환 리커버리 레깅스 이런 식으로 알게 됐어요. 소재감이 굉장히 좋고 탄력 있어서 입었을 때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운동선수들이 이너웨어로 입던 브랜드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이름을 갖게 된게 2XU예요. 작년도에는 2XU가 마라톤 대회에 굉장히 많은 기부도 하고 행사에 참여했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되게 좋아하고 있었던 브랜드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핏이 엉덩이가 힙업된 느낌이 정말 제대로 나오는 그런 레깅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티파니 보석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저이 블랙과 티파니 컬러의 조합도 좋아하는 그런 레깅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레깅스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레깅스는 2020년도 신상 나이키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원더우먼 같은 느낌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허리가 잘록해 보여요. 옆으로 봤을 땐 골반이 굉장히 부각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 가장 편한 소재로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는 제가 살이 쪄서 좀 불편한 S 사이즈나 불편한 소재의 레깅스를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는데 집에서도 그냥 입고 잘수 있는 그런 레깅스여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스트레치 엔젤스라고, 아, 이름부터가 스트레치네요. 잘 늘어나나? 이것도 M 사이즈. 하이웨스트로 살짝 올라왔고 여기는 핑크 컬러를 굉장히 잘 쓰는 그런 브랜드예요. 종아리에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왠지 뭐 여객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스트레치 엔젤스가 유명해진 건 사실 파니니 백이라고 옆으로 매는 가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의류들 어페럴이 조금씩 급부상하고 있는 중인데 좋았던 거는 이제 만졌을 때 이렇게 뽀송뽀송한 느낌의 레깅스예요. 안에는 기모가 들어가 있는데도 다리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깅스인데요. 이걸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기모가 잘 보이시나요? 이 봉제선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달라지는 게 레깅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Y존 부분도 좀 넓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봉제선이 좀 안쪽에 있어요. 블랙이라 잘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레깅스. 제가 얼마 전에 MBC 예능 촬영하면서 잔디밭에서 야구를 하면서 입었더니 으아! 좀 더러워졌는데 흰 바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흙 위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너무 핏이 이쁘고 아이보리 말고 하얀색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됐고 저처럼 약간 허벅지나 힙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 조거 팬츠처럼 바지가 좀 내려가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더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흰 바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사복으로 흰 바지를 즐겨 입고 레깅스로도 입고 싶어서 제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조금만 소재가 잘못 입으면 흰 바지는 다리가 되게 두꺼워 보이거든요. 이거는 소재가 이 바깥쪽 잡고 안쪽을 잡았어요. 두 겹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룰루레몬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싼 거. 자, 그 다음 브랜드 레깅스는 베럴입니다. 이 브랜드는 진짜 저랑 인연이 깊어요. 제가 처음으로 SNS에서 모델료를 받고 모델 활동을 하게 됐던. 근데, 소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느 브랜드보다도 신축성이 굉장히 좋고, 이게 원래 래쉬가드를 만들던 브랜드라 그런지 소재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저기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직도 나이키는 이런 컬러들을 많이는 안 보거든요. 근데 베럴은 엄청 이런 컬러들을 시도를 많이 하고 베이직한 여성스러운 라인을 많이 시도했던 것 같아요. 자, 대망의 이 바지는 하재영 씨와 콜라보 했을 때도 입었고 정말 엄청 많이 입었어요. 이거는 잭시 믹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거는 하도 많이 입어서 이렇게 막 터졌어요. 지금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목둘레가 택도 없습니다. 너무 작아요. 막 입기 너무 좋고 핏이 이쁘고 Y존 편하고 제가 레깅스를 볼 때 가장 주의해서 보는 점은 일단 운동을 하면은 자꾸 바지가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가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웨스트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잭시미스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어떠한 하이웨스트보다도 하이웨스트입니다. 진짜 이만큼 손 한 뼘이 하이웨스트예요. 그래서 거의 상체를 짧게 입고 이거를 맞닿아서 정말 살이 조금 보이는 정도로만 입는 저의 100만 조회수를 책임져 주었던 레깅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레깅스 리뷰를 찍어봤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너무 좋아했던 레깅스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입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저도 막 그때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고 막 그런 추억들도 함께 생각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레깅스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레깅스가 비슷비슷해서 잘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사람이 여러 브랜드를 입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하시기가 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잭스야, 엄마 이제 엔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네, 보시고 비교가 굉장히 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또 주의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